그거는 너무 많이 먹는다.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다 먹고 방송하기로 했잖아. 아, 니 오늘 술 마신 이유 알겠다. 네. 그거 하려고 그러네. 근데 근데 남자는 술 먹으면 더 안 된다는 말들 있던데. 아니, 알았어. 나도 들은 지식이야. 미안해. 안 깨게. 아, 드립 좀 치자. 샹년. 사람 배웠다고.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왜? 응? 왜? 그냥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어어, 어, K 넘기? KB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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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하면 이 팬들 좀 많아질걸? 왜? KB야. 근데 이거 마시면 방종한다 그래놓고 누가 자꾸 급하게 술 먹자 그러네. 나? 네가 방금 잔들어서 내가 한잔 하자 그런 거거든? 어, 좀 닦아. 아, 왜? 되게 빨리 먹자 저거. 저 그때 내가 다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다 갔었잖아. 와, 많이 비판이다. 아, 너무 웃기다. 기운이 너무 웃기다. 아, 어딜 만져. 남친구 제가 다들 만진데 왜요? 뭐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까요? 제가 봤거든요. 슥! 슥! 닦아주고 종아리 이렇게 마사지 잠깐 1초 정도 해주던데요. 아니 새끼 뭐 변태 새끼야? 전 정확했습니다. 아니 새끼 뭐야. 대미룡이랑 잘 보거든요. 볼 때도 이렇게 이렇게 안 봐. 이렇게 봐. 그러니까 눈 관리를 못해. 술 좀 마셨으니까 지질 게임 한번 하자. 어 좋다. 지질. 아니 나는 나는 이제 좀 약간 그거 하고 싶었었어. 이제 그 술 먹방 하기 전에 이제 네 명이 어떻게 보면 처음 뭉친 거 아닌가 맞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3분씩 예스얼로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미 근데 이게 또 아, 이미 갈아탔잖아. 어 이게 또 약간 좀 약간 그 뭐냐 이게 치우고 하기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질문하면 좋겠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로. 나는 제일 궁금한 건 뭔지 알아? 뭔데 뭔데? 아 근데 이거 좀 센데 첫 번부터 세야 돼. 아, 아 그럼. 첫 번부터 세야 돼. 아, 둘한테는 지금 미션? 우리들이? 어. 아, 저 새끼 씨발 알아요. 뭐 했네 안 했네.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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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오케이. 전 진짜 진지합니다. 둘 사이에 있어서. 둘이 혹시 나이기가 있잖아. 결혼 생각 있어? 나 진짜 이거 궁금해. 내가 봉준이한테 따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 나는 응. 몇 프로 정도? 내가 대답하면 내가 말해줄게. 이게 왜 궁금하냐면 둘 다 나이가 있잖아 형들이 이제 더군다나 뭐 누나는 연상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 벌써라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그건 달아. 거짓말하면 3대가 망한다고 달아. 거짓말하면 내일부터 별풍선 100개도 못 받아. 그리고 너는 시청자 1000딸이. 이건 좀 컸다. 너무 크다. 육관왕 대상 아니, 하나도 못 받아. 1000딸이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할게. 네. 가린이 뭐 옆에 듣고 있으니까 뭐 기분 좋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좀 없어.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만난 지 솔직히 말하면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나한테 결혼할래 하는 건 다 구라야? 했던 그냥 그때 막 그 감정이야? 결혼할까? 뭐 이런 말은 그냥 한 세네 번 했던 것 같은 게 다 구라야? 오케이. 언니 나도 언니한테 결혼할 거라고 했어. 구라나 구라 아니고. 구라가 아니고 아니, 이제 입버릇. 아 드립. 입버릇 씨발. 드립. 아 그때 감정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셀리 화이션 뭐 모르는 거지. 무슨 반지? 진짜로. 아 근데 자기가 근데 얼마 안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맞아. 아 근데 진짜로. 근데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 맞잖아. 아 근데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진실 게임이니까 좀 그 내가 방금 말한 거 듣고 좀 서운했어? 솔직히 아 진짜? 아 이제 나는 이제 좀 약간 아니 솔직히 해서 좋았어. 내가 왜 울어? 아 이제 말이라도 이제 좀 약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가시가 아닌가? 근데 나 이렇게 왜 결혼하려고 결혼하자고 그랬어? 그거는 그때가 당시에 좋으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아, 했던 거는 하와이에서 우리 그랬잖아. 결혼할까? 막 이렇게 하와이에서 그랬잖아. 그때 당시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다. 씨발 이건 아니지 이거는. 어 나만 죽을 수 없지 진짜. 어 K가 날 파괴시켰어. 근데 정지당할 텐데 그러면. 아 나 어이가 없네. 장난이고. 아. 나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으면 맞아. 당연히. 그런데 한 달 보고 어떻게 결혼하고 싶어져? 둘이 사귀어 봤다며. 난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할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중간에 낀 입장. 나는 박가린이 김동준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맞아. 진짜. 나는 진짜 뭐 외모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나가 봉준이를 너무 사랑해. 맞아. 진짜. 김봉준은 아직까지 방송이 먼저예요. 근데 이 누나는 예를 들어서 봉준이가 뭐 가린아 방송하지 마. 그냥 우리 소소하게 먹고 살자. 그럼 얘는 접을래요. 맞나요? 아닌데. 어, 그건 아니라네. 아니 저 올해까지 말라고 했는데 10년 하려고요. 아! 아 가린아 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아, 죽을 때까지 해야지. 어 하루에 내가 보는 별풍선이 얼만데. 아 근데 가린이 대답 안 들었잖아요. 언니 하고 싶다 그랬잖아. 나 하고 싶다 했어. 저는 네가 나보다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언니한테 했던 말 같은데? 그랬어? 네가 나보다 괜찮은 동생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괜찮은 동생 많더라. 나 이게 솔직히 말할게. 나보다 괜찮은 여자도 많아.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언니한테 했던 말인데? 말 맞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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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어 너 그 공주님 진실 게임 받으면 되니까. 어. 아 근데 저한테 궁금한 이거는 이제 셀리가 이제 좀 약간 했으면 좋겠네. 진짜로. 내가? 어 진심으로 좀 진실 게임이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진실 게임 하라고? 그 뭐,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뭐든지 괜찮아. 파괴 좀 당할 것 같은 거라도 괜찮아. 나는 김봉준 박가린이 이번 연도 안에 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됐다. 잘했다. 야! 아, 방송 감 있네 진짜. 아, 그냥 솔직히 아, 한 잔 아니 대답하고 바로 먹자 우리. 인정? 어, 대답하고 바로 먹자. 아, 지금 좋았네 솔직히. 맞잖아. 나 저희가 손들고 있을까? 아니 아니야, 아, 진짜로. 어. 근데 오늘 처음 한 건데 박가린 뒤끝이 있는 거 같네. 헐, 나한테 짠없이 짠하고 바로 대답하고 딱 먹자고. 아, 어. 아 진짜 대답하면 딱 먹는 거야. 아, 화났어? 아, 목이 다가. 어, 아니. 아 이번 년 안에 안 해야 되지. 대상은 받아야지. 누가요? 김복준. 맞지. 백만 찍어. 장난이고. 그럼 난 좀 그렇게 생각해. 봉준이랑 박가린이 흔들릴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형들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방송. 얘는 방송에 집중을 한다고 누나는 방송보다 왜 내가 먼저가 아니냐. 나중 되면 이게 쌓이다 쌓일 거란 말이야. 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언젠간 지치니까 참다 참다 보네요. 100만 찍고 내년 초래. 근데 난 좀 오늘 오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봉준이를 자주 보러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봉빠기 분들이 이제 언니 오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아 컨텐츠에 방해될까봐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니 편안하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도 이렇게 못 가면서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그거 보는데 좀 아유 나 연애인데 그냥 사랑하면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근데 어 봉준이 뭐 왜 표정 얘는 서울에서 방송 더 많이 할 것 같아. 아까 방송 잠깐 꺼졌을 때도 얘기했거든요. 얘는 서울에서 방송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이유가 봉준이가 부산 감전동에서 방송하는 최대의 장점 감전동 감성. 근데 너 요즘 일상생활 방송한 적 있냐? 말이 너무 길어졌다 준규야. 둘이 헤어지면 나 족대 못하고 족 못하대. 나는 더 깊게 지금 나도 만만치 않아. 아 잘 만난 게 아니야 지금. 아, 둘이 헤어지면 안 돼 언니 저. 아! 진실 게임 계속하자. 아 좋네. 아, 완벽한 타임 같네. 이번에 누나가, 나는 누나가 셀리한테 한번 해줘. 아니 됐어. 얘 궁금하지도 않아. 난 가린이한테 물어보고 싶네. 오케이. 어 아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왜 드는 건데? 아 그냥 궁금해서 진짜로.
아니 아니 물어볼 수 있... 아 궁금하지 않아? 아 근데 봉준아 어. 이 저거 봐. 널 닮은 아이를 넣고 싶어. 아 이건 드립이고 아니 진짜 드립이고 이거 진짜 드립이고. 아 딱 말할게. 난 못 나. 난 내 닮은 아이 못 나. 내가 원래 좀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남자다운 스타일이고 그랬잖아.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말을 또 뭐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렇지.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궁금한 거 있어. 그게 한 달 안에 그게 딱 뭘 한 달이야. 너랑 나랑 10월 때부터 만났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4개월까지 이렇게 쳐서 그게 좀 약간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아 진짜 왔어? 진짜로? 아니 그 뭐 내가 하루를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봐봐. 왜 웃어? 아 씨발 왜 웃냐? 어 씨발 같은 거야. 아니 우리는 능력이 되잖아 서로. 맞지? 네. 근데 뭘 굳이 뭐 그거를 뭐 그걸 하니 많이 뭐, 뭐 근데 왜 한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싶나 봐. 사귄 날부터. 아니 아니 사귄 거 말하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지금 이 감정이면 이런 거 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겠다 이런. 모르지 살아봐야지. 그거 그렇지. 그치. 아니 뭐 봉준님 동거충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방송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존나 진지해져가지고 스님하자고 드림 안 받아주고 그러지. 방송! 드레? 오빠랑 나랑 아니 근데 뭐 동거해보고 생활, 만나는 거 괜찮지?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너도 얘랑 동거 좀 해봐 그러면. 알겠어. 그래! 야 우리 해보자. 한 달만 알겠어. 살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혹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한 달만 살아보자. 이거 너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태팝 나가리. 괜찮아. 아 그 난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다. 스킨십 어디까지 가다간데? 우리 근데 스킨십 하지 말자. 동거의 의미를 두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스킨십 하지 말자가 스킨십 365밖에 돌아다니더네. 아니 두 분 다 제가 좀 이렇게 아 근데 이 와중에 멘탈 한 명 나갔네. 왜? 그렇지. 왜냐면 근데 봉준아 난 이해할 수 있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좀 술 먹은 김에? 그러니까 난 좀 신중해. 왜냐면 이제 내가 너무 공개 연애를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또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진짜 또 결혼이 또 안 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자 하는 거지. 너를 안 좋다 이런 건 절대 1도 없어. 만나는 여자마다 다 결혼하고 싶었다는 거야? 아니야 봉준이 그런 애 아니야. 봉준이 그런 지금 애 말이 그렇잖아. 아니야 봉준이 그런 애 아니야. 말이 그랬잖아. 아니라니까.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맞잖아. 말이 그렇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다. 난 너밖에 없어 아니다. 영혼이 1도 없네. 맞지? 너도 느꼈지? 아니 이게 살짝 그러니까 봉준이 마음은 그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살짝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가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너가 말을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언니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너가 아니야 나는 뭐 전에 뭐 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언니는 상처를 받지. 이건 맞지? 그러니까 너도 너 말도 맞고 언니 말도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맞아. 그러니까 봉준이 솔직한 거지. 분명히 그치?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자기 감정이 좋았을 때는 결혼할래 했다가 뵙고 보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이 왜? 봉준이는 봉준이 혼자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 누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애가 아니야. 왜? 되게 많아. 열심히 살았고 누나, 내가 알아.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까? 누나 아직 김봉준이 잘 모르네 이런 부분을. 내가 누나한테 방송 까지고 나서 하는 이유가 얘 하는 얘기가 뭐야? 김봉준 드라마 주인공인지 안다. 그게 멋있는 건지 안다. 이 2만 명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누나가 나중에 파괴당할까 보는 거야. 딸이 말이 맞대. 응? 방금 왜 그랬어 근데? 파괴당한다고? 말해. 나 말. 자 이쪽 변호사야. 나 이쪽 변호사거든. 변호사 새끼야 맥이냐? 그래 내가 아는 김봉준은 1억 누나가 아무리 좋고 결혼하고 싶어도 이 2만 명 앞에서 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누나가 꼬리표가 졌어 개새끼야 졌어 씨발.
미친 새끼야. 나는 안 남니? 아니 네가 씨발 진실 게임을 왜 하자 했어? 미친 새끼야. 아니 진짜 나는 안 남니? 나는 진실 게임을 왜 하자 했냐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꼬리표. 아, 나 씨. 누나한테 꼬리표가 남. 나 지금도 남아. 진짜 씨. 진실 게임을 왜 하자 해가지고 진짜 씨발. 아니 네가 좋다며 돼지 새끼야. 아, 한 잔 줘, 한 잔 줘. 어, 아, 나 진짜. 아, 자기야. 아, 근데 진짜 인간 매달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야, 누나 지금 표정, 봐. 표정 지금 어떤지 알아? 화났음. 적혀진 수 있는. 내 생각에 방송 끝나고 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울진 않고. 아니야, 섭섭해하는 거. 아니야, 잘 울어. 근데, 야, 봉준아, 가린 입장에서 섭섭할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어, 평소에 네가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얘기했는데. 내가 질문했을 때 얘는 아 조용히 해. 술 먹어. 기숙말로 하나 하면 돼. 아 이제 됐어. 지랄하지 마. 둘이 술 좀 드시고 계세요. 아 나와봐. 아 싫어. 어? 너 말해. 아니 괜찮아. 아니 안 먹지도 않아 진짜로. 아니 뭐 다를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게. 내가 너랑 굳이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고 나도 한 36살 때 할 거야. 아씨 앞으로 한 1년 무슨 아 진짜 아니에요. 아 뭐 수습해 니가 빨리. 니가 쏘아 올린 거. 제가 아무리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건 저 새끼 표정이 족같아가지고 아, 아, 저기 할로. 오! 장난이야, 장난이야. 가린이 삐진 거 장난이야. 맞지, 그래. 아, 다음 질문! 빨리 해. 이제 그만하고. 웅준, 혹시 나한테. 아, 넌 뒤졌어, 걔. 나한테 패드립 해줄 수 있어. 잘못했어요. 아 나 진짜 궁금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 궁금할 수 있고 생각 나를 수 있지. 아 진짜로 괜찮아 진짜로. 죄송합니다. 거쳐간 여자 BJ가 10명이 넘습니까? 10명 안 넘어. 아이 솔직히. 아 넘어.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마이크 꺼줘. 잔 여자가 10명 넘습니까? 잔 BJ? 응 여자 10명 넘습니까? 아 가슴을 손을 얹고. 잔 여자 BJ. 키워 어떡하냐. 10명 넘냐고. 갈수록. 아 진짜 이거 거짓말 하잖아. 갈수록. 3대가 망하고 어? 그냥 패드립이야 그냥. 어, 그리고 방송도 망하고 인생 종치는 거야. 솔직한 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번 연도 상반기에 다 채우지 않을까. 이번 연도 상반기면 두 달인데 그럼 설날 때도 했다는 거네요. 아! 아 네. 내가 모르잖아. 설날 때 집은 안 가고 개새끼. 저? 그 집에 젖 먹으러 갔어요. 난 두 달 동안 10명 남성이네. 아 존나 빡치는데 이렇게 해봤자 키오빠 타격 안 받아. 너도 안 받아? 나도 남자로 타격. 너도 10명 잤다고 그래도 남자랑 10명 잤다고 차가 안 받아. 뭔 소리야 언니. 내 현 이제 곧 남친들이 보고 있어 언니. 안 받아 셀리야 해봐봐. 아, 생길 거야 여기 안에서. 아니야? 아 나 가린이 질문 받고 싶네. 오, 아 죄송한데 저 질문할 게 없는데. 잠깐만. 아 선생님 지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여기 아니 여기 우리 아니 나 한마디만 할게. 아니 강아 싸우지 마라 진짜. 우리 예? 안 싸.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싸. 진짜. 자 오늘로서 강부자는 2회로 끝이 났습니다. 야 꺼져. 야 우리 오히려 한 번씩 보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저 대신 세야 붙일게요. 아 네. 싫어 오빠 해. 나 오빠도 편해. 딱 말할게. 세야가 너 아니래. 뭐라는 거야? 아니야. 아 또 왜? 아 자기야, 나 말해. 진짜 궁금한 거.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 없어. 우리 잘 만나자. 만나는 데까지. 아 너가 해. 제가 본인한테요? 봉준님은 언제 박가리님이 제일 섹시해 보여요? 나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방송에서 말고 뭐 스타킹 신어서 요런 거 말고 다 밀었다는 말이 맞네요. 다른 거 해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해. 빨리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 근데 이거 진짜 한 달 쉬어야 돼. 아 해 괜찮아 좋아.
아 진짜로 그 둘이 잭스 아니 장난이 아니 왜 자꾸 나한테 킬패스 날려 씨.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팬 비번방하고 방방하겠습니다 하나야 얘는 사람 새끼 아니다 그쵸 나 진짜 아 근데 자꾸 공중에 유도하잖아요 야 술 하나 더 시켜 3부 가야겠어 아니 저거는 사람 새끼 아니야 저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했어 안 했어? 이 씨발년아! 나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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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스러운 욕을 써! 야!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럼 아 미안해 언니가 아 내가 이런 말을 처음에 했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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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솔직히 언니 셋이 아니 나는 얘한테 야이 나쁜 년아! 언니 언니 나쁜 년아! 싸가지 언니야, 막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아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너무 놀랬다 진짜. 수고 많이. 아 근데 너무 너 때문에 열받았는데 너 열받아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아 손대 아니에요. 잘못해. 야야야, 이거 진짜 다친다. 뒤로 가. 가만, 누나 가만 있어, 발 뛰지 마, 너무 취했나 봐, 이제 방종하자. 일로 와. 이제 슬슬 방송 끄자. 이쪽, 내가 치울게. 빙첸! 내일 보자. 그 빗자루랑 쓰레바퀴랑 이제 바이바이 해야 되는 거 휴식 아니야? 좀.